작업이 작품이 존재하고 뭔가 작품을 만들 때 아무래도 외적인 영향이나 그런 거 없이 서로 보여줄 수 있고 또 그런 관객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. 물론 그 작업을 아이들이 즐기는 것처럼 단순히 그렇게 즐길 수만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. 매력이란 계속 생각할 수 있게 하는 힘인 것 같아요. 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하고 그 생각이 저한테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기억이란 현재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요소인 것 같아요.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있고 또 관심이 있다면 사실은 두려움은 거기서부터 없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남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시선이나 그런 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제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커질 것 같아요. 실제로 그 작업을 하게 되는 그 작가의 순수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거를 또 받아들이는 또 관객의 순수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만큼 이제 뭐 아이들이 뭔가 실제로 그런 이 작가의 뭐 유명하거나 뭐 그런 외적인 부분이 전혀 없이 아이들이 순수하게 그냥 좋아하는 작업을 대하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본다면은 관객들한테도 그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